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카콜라의 온게임 레스타리그 정일훈입니다. 자, 2001년 뜨거운 여름 바로 이 코카콜라의 온게임 레스타리그가 아주 더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16강이 끝났습니다만 8강 진출자가 아직도 가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4개 조에서 무려 3개 조에서 재경기까지는 그야말로 역대 가장 뜨거운 그 접전을 펼친 코카콜라의 온게임 레스타리그. 이제 8강 진출자 나머지 두 명을 결정하기 위한 대격돌 재경기가 오늘 펼쳐집니다.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오늘은 D조의 재경기 세 경기를 함께 생생한 현장 생방송으로 중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명해설가와 함께합니다. 엄재경 씨, 김도영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방학이라서 그런가요? 매번 이 메가웹 스테이션을 찾는 관중들이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예, 뭐 이 발디딜 틈이 예, 없다는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 약간 과장을 하자면 발을 밟고서야지만 예, 다른 분이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네.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저 16강 치열한 그 본선 경기가 치러졌습니다만은 16강에서 승부를 내지 못한 이 선수들이 재경기를 지난 수요일에 치렀습니다. A조와 C조였죠. 그렇죠. 자, 오늘 이제 D조의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이 재경기를 보면 본선 경기보다 훨씬 더 그 열기라든지 분위기가 뜨겁고 긴장감이 넘치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 사활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뭐 이 선수들이 아주 절실한 그런 상황에서 경기에 나서고 또 그만큼 멋진 경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카콜라의 온게임 레스타리그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온게임 넷과 스포츠 조선이 주최를 하고 있고요. 게임엑스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와 한국프로게임협회 KBK에서는 후원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 16강을 넘어서서 8강을 준비하고 있는 코카콜라의 온게임 레스타리그. 오늘로 이제 8강 진출자들이 모두 가려지게 됩니다. 16강에서 8강으로 한 단계 올라서서 새로운 대전을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 과연 8강에서는 어떻게 조가 편성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8강 A조입니다. 성준모 선수, 조정현 선수, 장진남 선수와 오늘 결정될 D조의 2위 선수가 8강 A조에 속하게 됩니다. 자, 8강 B조의 선수들 살펴볼까요? A, B조의 2위 선수, C, D조의 2위 선수인데요. 임요환, 홍진호, 그리고 변길섭 오늘 결정될 D조의 2위 선수가 되겠습니다. 뭐 게시판을 보니까요. 8강에 올라가면 A조가 죽음의 조다. 아니다. B조가 정말 치열한 조다. 이런 얘기가 많던데 김도영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 다 죽음의 조죠. 그렇죠. 네. 게시판, 그 게임과 관련된 게시판에 인구에 회자됐던 그 유머 중에 제가 너무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 정말 이 조는 죽음의 조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글이 올라왔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A조, B조, 8강에서는 어떤 조 할 것 없이 그야말로 죽음의 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물론입니다. 네. 자, 오늘 제 경기를 치를 D조의 세 선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수가 경기에 나서는지 함께 보시죠. 자, 임성춘, 정유석, 이근택 선수입니다. 네, 임성춘 선수 한방 러시에 대가고 하이템플러 기재죠. 그리고 네. 마지막 남은 프로토스의 희망입니다. 네. 정유석 선수 NC 마린 상당히 안정적인 바이오니카 또는 메카닉을 구사하는 안정적인 테란의 대표주자죠. 네. 이근택 선수 저구이저고 가끔 맵에 따라서나 종족에 따라서 프로토스로도 플레이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네. 자, 이제 D조 이 세 명의 선수가 그야말로 운명의 건 경기 한판 경기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경기 방식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뭐 각 선수가 한 번씩 네. 예 경기를 가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뭐 세 명의 선수가 리그를 펼치게 되는 이런 형태죠. 예, 그리고 네. 만약에 그 세 명의 선수가 리그를 펼쳤는데 또 1승 1패로 동률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예 점수제로 하게 되고요. 뭐 수요일 경기들을 이제 보신 분들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예 승자의 점수에 에서 패자의 점수를 뺀 점수를 초로 나눈 예, 이것이 뭐 승자건 패자건 자신의 일정한 승점이 되고 네. 두 경기에서의 승점을 합산을 해가지고 나온 고유 점수가 네. 자신의 점수가 되고 예, 자 오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가 끝날 때까지 각 경기의 점수는 발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가 끝난 후에 만약 동률을 잃었을 경우에는 마지막 경기가 끝난 후에 그 점수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부터 이렇게 보내드리죠. 임성춘 선수와 이근택 선수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자, 두 선수가 경기를 치른 맵은 라그나로크인데요. 라그나로크에서 한 가지 그 특징은
이근택 선수가 오늘 적으로 경기를 치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 프로토스 경기를 하고요. 네. 네, 지금 뭐 보시다시피 라가나로크는 그 러시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인데다가 맵이 좀 작습니다. 본진 자체는 굉장히 크죠. 예. 이렇기 때문에 그 저그가 테란에게 지금 1승 7패로 굉장히 암담한 상황인데 네. 프로토스에게도 힘들더라. 예. 연습 경기를 이근택 선수가 정말 많이 해 봤는데 적으로 프로토스 이기가 너무나도 힘들더라. 그래서 이근택 선수가 원래는 오리지널 시절에는 프로토스와 이제 적으를 반반씩 했던 선수고 해서 차라리 그냥 프로토스로 경기를 하겠다라고 예,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적으가 조금 까다로운 맵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임성춘 선수와 이근택 선수가 경기를 치르는데 이번 시즌에 프로토스가 상당히 그 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성춘 선수 혼자 올라왔죠, 지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졸지에 프로토스 유저가 한 명 그 넣은 상태인데 네. 자 이근택 선수가 뭐 프로토스와 저그 반반씩 섞어서 플레이를 했다고는 하나 프로토스의 대명사 같은 선수가 임성춘 선수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얼핏 생각하기에 임성춘 선수에게 과연 될까 이런 좀 의문이 일단 생길 텐데요. 그런 의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임성춘 선수가 이근택 선수가 저그 유저이기 때문에 저그 상대로만 연습을 해오다가 그렇죠. 예. 프로토스를 선택했기 때문에 상당히 심리적으로는 임성춘 선수가 좀 난감해질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경기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이면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놓고 보는데 하나의 그 이것도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죠. 예, 이근택 선수는 허를 찌른 예, 이런 기분이고요. 임성춘 선수는 허를 찔린.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볼 거는 이근택 선수는 원래 자신은 프로토스 유저가 아니고 임성춘 선수는 프로토스의 거의 뭐 첫 번째 손가락을 꼽아도 좋을 선수인데 그런데 내가 프로토스를 한다면 뭔가의 비책 딱 하나 한 번만 통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뭔가의 비책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임성춘 선수로서는 그게 좀 두려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16강에서 첫 경기 이근택 선수 심리전에 말려서만 임성춘 선수가 패배를 하고 말았는데 그 모습이 재현될 수 있을지 아니면 임성춘 선수 제대로 된 그 프로토스 강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첫 경기 대단히 중요합니다. 디조의 재경기 첫 번째 경기 라그나로크로 한번 함께 가보겠습니다. 코카콜라배 온게임 내 스타리그 16강 재경기입니다. 자, 8강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힘듭니다. 아, 본선 진출하기가 우승하기보다 더 어렵다는 온게임 내 스타리그. 이제는 8강 진출하기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임성춘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 한방러시의 대가, 그리고 실력에 걸맞는, 또 외모에 걸맞는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번 코카콜라 온게임 내 스타리그의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본인의 스타성을 키우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했습니다. 임성춘 선수 여유 있는 모습. 자 이근택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근택 선수 역시 16강에서 8강으로 올라가기 위한 재경기까지 신예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건 첫 번째 등장한 이 클럽의 온게임 내 스타리그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사람들한테 각인시키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 프로토스로 경기를 치르는 이근택 선수의 모습. 자 임성춘 선수와 이근택 선수의 재경기 첫 번째 경기 라그나로크에서 경기가 펼쳐집니다. 함께 가보시죠. 자 경기 시작됩니다. 먼저 임성춘 선수의 진영부터 보고 계십니다. 임성춘 선수의 진영은 7시 흰색인가요? 네. 네. 자 그리고 이근택 선수의 진영은 5시 양 선수의 진영이 일직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뭐 이근택 선수는 뭐 연두색 같은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이죠. 초록색보다는 옅은색. 예. 일단 적으로 선택을 하지 않고 프로토스로 한 가장 큰 이유가 적으로 했을 경우 보통 프로토스 상대로 앞마당 멀티를 하더라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동시방어가 힘들죠. 가장 중요한 거는 또한 러시거리가 짧기 때문에 질럿에 의해 상당히 많이 타결받고 그렇다면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구드론 발업적인밖에 없는데 그것마저 막히게 되면 힘들게 되죠. 예, 그러니까 앞마당은 고사하고 본진에서 트윈의 처리를 하더라도 프로토스의 하드코어 질럿을 막는 게 굉장히 벅차더라. 예, 이렇게 이근택 선수가 이야기를 하더군요. 네, 자, 이 라그나로크라고 하는 맵이 저우에게
워낙에 불리하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맵이에요. 또 전적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예. 그러나 이제 계속해서 저그가 뭔가 해법을 찾을 듯 하면서 이제 좌절하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저그라는 종족은 아무리 암담한 상황에서도 결국 해법을 찾는다라는 이야기가 사실이 있는데, 일단은 뭐 많은 경험이 없었던 상태니까 이근택 선수가 뭐 해보려 하고요. 지금 이근택 선수가 왜 프로토스를 하느냐. 예. 지금 뭐 임성춘 선수 그리고 이근택 선수의 이제 본진들이 이렇게 각각 보이고 있는데, 예, 이게 아니라 뭐 이쪽이나 어느 지역으로 이제 위치가 정해지더라도 러시 거리는 사실 뭐 큰 차이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이거나요. 아, 여기는 아니고 이제 이렇게 가죠. 예. 러시 거리 자체는 어쨌거나 큰 차이가 없는데, 중요한 거는 프로토스가 지금 임성춘 선수도 그렇고 이근택 선수도 그렇고, 임성춘 선수 이쯤에다가 전진해 가지고 파일런 짚고 게이트, 이근택 선수 이쯤에다 하고 있었죠. 네. 프로토스가 이만큼이나 본진에서 전진 게이트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본진이다. 전진 게이트를 프로토스가 하는데 어떤 그 전진 게이트의 위험성이 본진이기 때문에 거의 없다 라고 하는 건 저우에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네. 자, 이근택 선수가 프로토스로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근택 선수가 저그를 포기하고 프로토스로 나왔을 때는 앞서 그 말씀드렸듯이 확실한 비책을 가져놨을 텐데, 자, 임성춘 선수 말이죠. 이근택 선수요. 아, 본진의 게이트 하나를 져놓고서요. 전진 게이트를 또 하나 건설하는 중이죠, 지금. 야, 그 이근택 선수가 예, 뭔가 진짜 필살기가 있었던 거예요. 보통, 임성춘 예. 선수의 진영 바로 아래쪽 앞마당인데요. 예,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토 대 푸토. 보통 뭐 패스트 드라군을 많이 가는데, 이렇게 러시 거리가 짧다면은 드라군으로 가는 것은 정말 모험이고요. 그렇다면 질러 싸움이 치열한데, 질러 싸움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든다면 가장 무서울 수 있는, 한 번에 러시로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모험자로 쓸 수 있는 게 바로 노가스 질러시거든요. 네. 그런 차원과 많이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근택 선수. 자, 이근택 선수 이거 도박인데요. 그런데 확률이 상당히 높은 도박이라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이근택 선수의 본진의 병력이 아직 이 정도구나라고 이제 임성춘 선수가 판단하고 병력들을 갖다가 공격을 보냈을 때, 그렇죠. 예, 저 몰래 모아놨던 약 뭐 4대끼 정도의 질럿만 본진으로 쑥 들어가도 굉장히 위험해지거든요. 네. 자,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입니다. 다시 질럿 보내고 있는 임성춘 선수. 임성춘 선수가 대단히 공격적인 선수고요. 온캠레스타 리그에서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욕이 상당히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죠. 아, 지금 그 근데 이 이근택 선수로서는 한 가지 이런 문제는 있네요. 그러니까 초반에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가 아니라 초반에 3게이트를 한 이런 형태거든요. 네. 예, 그렇게 되면은 본진에서만 미네랄을 채취하면서 3게이트가 한 번도 쉬지 않고 원활히 돌아가기 사실 좀 힘들어요. 네. 그렇다면 병력에서 처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어떤 이 전진에서 지어놓은 게이트에서 모이는 질럿이 사실 좀 보잘것 없는 수.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도 지금 임성춘 선수는 투게이트의 체제에서 가스 채취를 하면서 곧 어떤 그 예, 드라군을 빨리 생산하게 된다면 압도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상대 이근택 선수는 쓰리게이트라는 건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근택 선수로서는 노려볼 수 있는 것이 드라군이 모이기 전에 한 번에 밀고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거죠. 적은 병력으로 입구를 막으면서 상대편 임성춘 선수의 당연히 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 질럿들을 막아내면서, 네, 숨겨놓은 그 게이트웨이에서 질럿을 모아서 한 번에 몰고 들어서 상대편에게 그 피해를 준다라고 한다면 임성춘이라고 하는 난적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계산인데요. 아, 임성춘 선수는 또 테크트리 올리고 있네요. 예, 빠른 다크템플러를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임성춘 선수의 계산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 예, 이근택 선수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요. 가죠, 갑니다. 예. 자, 이근택 선수. 이근택 선수 자신의 본진을 지금 임성춘 선수에게 보여주면 사실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 막고 있었던 거고. 예, 근데 저 정도 내기 정도면은 그 드라군의 무브를 통해서 컨트롤을 통해서 충분히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브 몇 기도 이용한다면 더 좋겠죠. 네. 자, 게이트웨이를 공격하고 있는 이근택 선수. 자, 질럿과 드라군으로 이것을 수비하고 있는 임성춘 선수. 아, 예, 이렇게 됐으면 예, 이근택 선수 자신의 질럿도 달려야죠. 본진에 있는 질럿도. 근데 이근택 선수 이게 실패하면 이 임성춘 선수 이기 힘들죠. 자, 이근택 선수의 본진에 있던 질럿들도 같이 들어왔어요. 아, 일단 임성춘 선수의 진영 쪽으로 질럿 러시가 들어온 그런 형태가 됐는데, 컨트롤 싸움이죠 이거. 네. 자, 이게 경기 결과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지금
템플러가 가입이 지어졌거든요. 잠시만 있으면 다크 템플러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원래는 본진 쪽에 있는 아, 예, 케이스에 빠지게 됐고요. 아, 지금 자 임성춘 선수 이것만 막아내면 승을 거둘 수 있습니다. 예. 임성춘 선수 지금 포토캐논을 지어보려고 시도했습니다만은 그게 무위로 돌아갔고요. 쇼브를 좀 더 일찍 데리고 왔었어야죠. 아. 예, 본진 쪽에 있는 그 선수가 아무래도 월등히 유리하게 마련인데 예, 병력이 추가되는 게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말이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게이트가 파괴됐고 이근택 선수 같은 경우는 전진 게이트가 또 하나 있단 말이에요. 아, 지금 이근택 선수의 질럿들이 계속해서 뒤를 이어서 공격을 들어오고 있는데 과연 임성춘 선수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 예. 아, 게이트 깨집니다. 아, 이거 큰일인데요. 자, 다시 게이트웨이를 짓고 있는 임성춘 선수. 이렇게 되면 수비할 수 있는 유닛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추가 질럿이 많이 도착하지 않고 있거든요. 아, 이근택 선수가 혹시 발전하고 있나요? 예, 다크 템플러를 아, 예. 그렇군요. 포즈를 지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나 질럿을 만드는 대로 속속 보내겠죠? 그렇죠. 자, 게이트웨이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게이트웨이 하나가 거의 완성이 됐는데 자, 유닛 컨트롤러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임성 선수 여기서 다크 템플러가 나온다면 막아낼 수 있는데요. 예, 포토캐는 저 한 기마저 완성되면 막아낼 수 있죠. 그렇죠, 예. 자, 큰 위기 과연 이것을 넘어설 수 있을지. 임성춘 선수. 아, 저 파괴 되겠는데요, 게이트웨이. 아. 깨집니다. 아, 포토캐논. 아, 근데 이 정도 됐으면 이근택 선수도 예, 너무 질럿으로만 고집할 게 아니라 글쎄요. 조금 예. 어쨌든 임성추 선수가 막아내기만 한다면은 일꾼 피해를 안 입은 상황, 서로 발전 상황이 결국 승부를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죠. 이근택 선수가 불리해질 수밖에 없죠. 이근택 선수 지금 뭐 게이트웨이 만들고 다른 건물 전혀 짓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또 게스트도 채취하지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거 거의 실패했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자, 안쪽으로 파고 예. 들어갑니다. 이근택 선수 프로브를 노립니다. 일단 그렇죠. 예, 이번에 경기를 끝낸다라고 하는 것은 포기했다라고 봐야죠. 예, 이근택 선수가 어느 정도 이제 이 김도영 해설위원 말씀 대로 실패다라고도 볼 수 있긴 있지만 그나마 이근택 선수가 해보려면 그렇죠. 지금처럼 저렇게 프로브들을 최대한 줄여놔야 되는 거예요. 임성춘 선수 정말 잘 막아내네요. 그러네요. 아, 임성춘 선수 질럿과 지금 다크 템플러를 이끌고 자신의 본진을 예. 수비하지 않고 이근택 선수의 진영 쪽으로 가는데요. 이근택 선수 대비해서 입구 쪽에 포톤 키로는 심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정도 타이밍이라면요, 지금 임성춘 선수가 다크 템플러, 즉 그렇다면 옵저버가 없는 상황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입장. 가스 채취 굉장히 늦죠. 이거 이그택 선수 너무 힘든 게임이에요 지금. 아, 예, 이제 어시뮬레이터 예 소환됐는데요. 아, 지금 이그택 선수 이제 그러니까 전체 뭐, 역전돼서 이그택 선수의 위기가 됩니다. 뭐 임성춘 선수 이제는 이근택 선수가 그 초반에 정찰해봤을 때는 투게이트였는데 그것도 나보다 투게이가 늦은 상황이었는데 라는 걸 알고 어딘가에 뭔가 있다라고 하는 걸 임성 선수가 이제 대충 짐작하죠. 네,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안마다 멀티 쪽에 있다고 그렇죠. 생각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이근택 선수도 참 생각 좋았는데 임성춘 선수가 진짜 너무 잘 막았어요. 정말 임성춘 선수 프로브 한 마리 차이라고나 할까요? 까딱 잘 맡았으면 그대로 쥐지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아,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또 있거든요. 아, 하이템플러도 벌써 나왔고요. 그러니까 원래 프로토스 유저와 원래는 프로토스 유저는 아닌 예, 이런 선수가 경기를 하면요. 그러니까 나는 온리 뭐 그리고 나는 뭐 다른 종족도 잘 하지만 내 메인은 뭐 이 선수가 이제 그 선수의 종족과 함께 같은 종족 싸움 펼치면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메인 종족으로 하는 선수가 유리해집니다. 그렇죠. 예. 모든 게 어떤 경험적인 측면이 크지만 특히 같은 종족 대 같은 종족의 싸움, 어떤 타이밍이나 발전 그런 상황이 모두 경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죠. 네, 이근택 선수 트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역시 다크 템플러를 견제하면서 자신의 그 미네랄 근처, 자원 근처에 포톤 캐롤을 심어놓고 있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근택 선수가 이렇게 테크 트리가 늦은 상황에서 만약에 임성춘 선수가 셔틀을 통해서 하이템플러 드랍을 통해서 프로브까지 또 사냥해 준다면은 이근택 선수 피해가 너무 크게 되죠. 그 예전에 그 이 임성춘 선수가 그 왜 저그 유저인 김가병 선수 있지 않습니까? 김가병 선수하고 경기를 한번 했을 때 김가병 선수가 랜덤으로 해서 프로토스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설마 김가병 선수가 저그 유저인데 이러면서 뭐 좀 임성춘 선수가 대충 했는지 모르겠는데 김가병 선수의 패스트 다크 템플러에 본진 일꾼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인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네. 근데 불리한 상황에서도 경기가 계속 진행이 돼서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만회해서 결국은 임성준 선수가 역전한 경기가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런 거죠.
메인 종족이 프로토스, 최강의 프로토스인 임성순 선수와 예,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에서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사실은 좀 이기기 어려워지는 게 맞는 거거든요. 자, 임성춘 선수의 셔틀이 움직입니다. 임성춘 선수는 자신의 그 안마나 멀티 지역에 있는 이근택 선수의 게이트웨이를 발견했죠? 네. 하이템플로 탄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그리고 임성춘 선수 유리한 상황에서 섣불리 빠른 멀티를 떠서 어떤 그 경력에 또 밀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차곡차곡 유닛을 모으는 입장이죠 지금. 아 예. 지금 보통 캐논이 미네랄 그 위쪽으로는 있는데요 안쪽으로는 없거든요. 또 본진이 넓다는 드랍 작전 용이하다는 걸 잘 이용하네요. 셔틀 날아갑니다. 보통 캐논이 예, 질럿도 차고 있었겠죠. 아 질럿 내려놓고요. 하이템플러 아 이거 쌓여있어. 아 거의 절반 정도의 프로브가 희생을 아, 당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많은 프로브가 희생당한 건 아니었고요. 네. 예, 그 좀, 그 이근택 선수가 프로브를 다시 한번 사용. 아, 예, 이번 게 컸네요. 이근택 선수가 프로브를 미네랄에다가 우클릭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예, 수가 이렇게 안 많아 보여서 그랬지, 많이 살리긴 많이 살렸어요, 사실. 근데, 아, 그래도, 예, 발견은. 아, 이거 치명적인데요. 발전도 늦고 프로브 저렇게 당한다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네. 같은 경력 싸움에서 아, 예. 이근택 선수는 옵저버가 지금 상태에서 만약 갖춰줬다면 예 옵저버와 함께 있는 병력 모두 달려가지고 한번 아, 그냥 승부 걸어볼 법도 이것을 한데 이것을 다시 아콘으로 예. 합체 아콘으로 합체되면 바로 또 내려놓을 생각인 거죠. 예. 다크 템플러와 아콘 드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드래곤으로서 나간 것도 아니고 이근택 선수 질럿 위주라면은 이 임성춘 선수의 질럿 아콘 조합을 이기기가 힘들죠. 자 이근택 선수는 발업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밀어붙여 보나요? 아니죠. 지금 옵저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 아콘을 내려놓습니다. 아콘 공격. 닥테플러도 내려놓죠. 아콘이 보통 캐논을 깨뜨리면 바로 아~ 닥테플러 드랍이 됩니다. 닥테플러. 아 이근택 선수 지지. 한번 없습니다. 예. 이근택 선수. 자, 제 경기 첫 번째 경기에서 이근택 선수 참신한 도박. 그러나 그것이 먹히지 않으면서 임성춘 선수 똑같은 실수를 두 번 되풀이하지 않는군요. 예. 이근택 선수의 승리를 따릅니다. 1승의 임성춘.